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설치해둔 CCTV를 보며 그리움을 달래는데요. 거의 대부분은 자고 있어가지고,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, 늦어지게 되면 또 그런 막 비비는 행동할 때도 있고. 그렇다면 해리의 문제가 스트레스나 분리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닐까요? 보호자들이 모두 출근하고 해리와 달리는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네요. 아유, 부럽다 이 녀석들아. 잠에서 깨자마자 달리에게 장난을 치는 해리.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니 이거 놀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? 달리야, 너 지금 뭐하니? 누워있는 해리의 옆에 꼭 달라붙어서 달리가 해리의 생식기를 핥아주고 있는 건데요. 하다못해 이젠 달리까지 해리의 생식기에 관심을 보이다니. 아니, 얘네들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싫어하는 내색도 없이 오히려 달리에게 가만히 몸을 맡기고 있는 해리. 사이가 좋다더니 설마 이런 것도 애정 표현인 걸까요? 끝날 줄 모르는 해리와 달리의 요상한 행각. 아휴, 볼수록 민망한 광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. 하지만 녀석들은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은 아닌 듯 자연스러워 보입니다. 온몸으로 지금의 기분을 표현하는 해리. 아무래도 무척 신이 난 것 같죠? 지금 최고로 기분 좋다구. 그런데 달리가 잠이 든 사이에도 해리의 집착은 멈출 줄을 모르는데요. 지금껏 세나개에 많은 개들이 출연했지만 해리 같은 유별난 취미를 가진 녀석은 처음입니다.